2023년 12월 28일과 29일은 KTX 운행에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노선 연장부터 추가 정차역까지 28일, 29일 바뀌는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바뀌는 KTX 노선은 주로 현재 KTX 이음 열차가 운행하고 있는 구간으로 중부 내륙선, 중앙선, 그리고 강릉선 KTX입니다. 먼저 중부 내륙선 KTX 이 노선은 충주역에서 부발역 구간을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충주시와 음성군, 여주시와 이천시를 경유하는 노선인데 이 노선을 이용해 서울로 가려면 부발역에서 경강선으로 그리고 임해역 혹은 판교역에서 수인분당선이나 신분당선으로 갈아타야 하는 큰 불편이 있었고 그래서 언제나 여유있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이었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중부 내륙선 KTX의 판교역 연장이 12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경강선 전철은 부발역에서 판교역 사이 이렇게 정차역이 많은데 중부내륙선 KTX는 모두 무정차로 통과해서 바로 부발역에서 판교역으로 운행합니다. 판교역에서 부발역까지 KTX 소요시간은 31분이며 판교역에서 충주역까지 운행 소요시간은 1시간 5분입니다. 열차는 기존과 같이 왕복 4회 운행하며 판교역에서 충주행 첫 차는 8시 29분, 충주역에서 판교행 첫 차는 6시 30분입니다. 판교역에서 신분당선을 이용하러 가는데 소요시간을 5분 정도라고 본다면 충주역에서 강남역까지 KTX 이음과 신분당선을 이용해 가면 약 1시간 25분 정도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교역 KTX 타는 곳은 현재 경강선 승강장입니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경강선 전철과 KTX 이음이 같은 타는 곳에서 출발하고 도착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현재 중부내륙선이 지나는 구간은 충주역을 제외하고는 역 주변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이라는 문제점도 있기는 하나 어쨌든 판교역까지 연장해 수도권 조금 깊숙한 곳까지 KTX가 운행하는 만큼 지금보다는 훨씬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내륙선 KTX는 내년 말 충주역에서 문경역까지 중부내륙선 2단계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구간까지 이어진다면 중부내륙선 KTX는 판교역에서 문경역 구간을 운행하게 되는 것으로 충주 수안보를 지나 괴산군 연풍면 그리고 경북 문경시까지 KTX가 운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주역의 폐지에 따라 역명 변경을 추진했던 신경주역은 12월 28일부터 경주역으로 역명을 변경합니다. 12월 29일에는 서울역에서 또 하나의 KTX 행선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안동행 KTX입니다. 현재 제천, 단양, 영주, 안동 방향으로 향하는 중앙선 KTX는 청량리역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청량리역에서 안동역을 2시간에 운행해 이용객이 많은 노선이지만 강릉, 동해역을 운행하는 KTX는 서울역에서 탈 수 있는 반면 중앙선 KTX는 그렇지 않다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서울역, 청량리역 이 두 역을 놓고 보면 서울역이 접근성에서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동안 이 중앙선 KTX의 서울역 운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구간은 경의중앙선 전철, ITX 청춘 등 하나의 선로로 정말 다양한 열차들이 운행하고 있어 선로 용량이 포화 상태에 다다른 구간이라 쉽사리 중앙선 KTX까지도 청량리역에서 서울역까지 운행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12월 29일부터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다니는가 하면 강릉 동해행 KTX 이음과 복합열차로 운행하는 것입니다. 현재 KTX 산천열차를 보면 이렇게 두 대의 열차를 하나로 붙여 운행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서울역에서 내려갈 때에는 행선지가 다른 두 열차를 붙여서 간 다음 중간에서 열차를 분리하여 각각 운행하는 것인데 안동으로 가는 KTX 이음 열차도 이렇게 강릉 동해행 KTX 이음과 복합열차로 운행하는 것입니다. 호남선 쪽은 익산역에서 경부선 쪽은 동대구역에서 복합열차의 분리 혹은 연결이 이루어지듯이 이 열차는 서원주역에서 복합열차를 분리 연결하여 운행합니다. 즉 하행선의 경우는 서원주역에서 하나는 강릉 동해 방향으로 다른 하나는 안동 방향으로 운행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는 서원주역에서 하나로 합쳐서 서울역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다만 중앙선 KTX 모든 열차가 이렇게 복합열차로 해서 서울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루 왕복 4회 열차가 이런 방식으로 서울역에서 안동역을 운행하고 나머지 열차는 기존대로 청량리역에서 안동역 구간을 운행합니다. 즉 다시 정리하자면 현재 중앙선
KTX는 평일 왕복 7회, 주말 왕복 8회 운행하는데 12월 29일부터는 운행 횟수가 늘어나 평일에는 왕복 8회, 주말에는 왕복 9회 운행하며 이 중 왕복 4회는 서울역에서 안동역을, 나머지는 청량리역에서 안동역 구간을 운행합니다. 참고로 중앙선 KTX는 그동안 상봉역에는 정차하지 않았지만 12월 29일부터 일부 열차에 한해 상봉역에도 정차합니다. 중앙선 KTX의 경우 내년 안동역에서 영천역까지 중앙선 복선 전철화가 완료되면 의성을 지나 영천 방향으로 KTX가 운행하게 되어 KTX를 이용해 서울로 갈 수 있는 곳이 더 다양해질 예정입니다. 강릉, 동해 방향의 경우 앞서 살펴본 중앙선 KTX와의 복합열차 운행 등으로 열차의 정차역 그리고 출 도착 시간이 달라지는 변화가 있는데 특히 여기서 살펴볼 부분은 정동진, 묵호, 동해역으로 향하는 KTX의 변화입니다. 정동진, 묵호, 동해역으로 향하는 KTX는 2020년 3월에 개통했습니다. 강릉행 KTX와는 달리 열차 운행 횟수가 굉장히 적었는데 평일에는 왕복 4회, 금요일에서 일요일은 왕복 6회에서 7회 운행할 정도로 자주 운행하지 않는 노선이었습니다. 여기서 또 불편했던 것은 서울역에서 동해역으로 향하는 첫 차는 7시 1분에 있는데 평일 기준 동해역에서 서울역으로 가는 첫 차는 10시 5분에 있어서 평일 동해 묵호 정동진역에서 서울 방향 KTX 첫 차가 너무 늦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12월 29일부터 시간표 개정에 따라 이 부분이 조금 해결됩니다. 기존 주말에만 운행하는 열차가 평일에도 운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이제 매일 동해역에서 KTX 이음 첫 차는 청량리역으로 가는 7시 10분 차가 됩니다. 또 동해방향 KTX 역시 왕복 1회 운행 횟수가 늘어나 평일에는 왕복 5회, 금요일에서 일요일은 왕복 7회에서 8회 운행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구간의 KTX는 큰 변화가 없는데 경부선 쪽에 추가 정차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물금역입니다. 경상남도 양산시에 위치한 기차역으로 역 주변으로 물금 신도시 등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기차역 이용객도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양산시에서는 물금역에 KTX 정차를 요구했었습니다. KTX 정차를 위한 승강장 개량 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며 이 부분이 완공되어 12월 29일부터 물금역에도 KTX가 정차합니다. 여기서 잠깐, 물금역은 경부 고속선이 아닌 경부선에 있는 기차역입니다. 서울에서 신경주, 울산, 부산으로 가는 이 KTX가 아니라 서울역에서 동대구역까지는 고속선을 타다가 여기서 기존 선을 타고 구포역을 경유해 부산으로 가는 KTX가 물금역에 정차합니다. 평일에는 왕복 4회, 그리고 금요일에서부터 일요일은 왕복 5회에서 6회 열차가 물금역에 정차할 예정입니다. 이외에 경산역에도 12월 29일 왕복 1회 KTX가 추가 정차합니다. 일반 열차의 경우는 일단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지만 ITX 마음의 경우는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일단 청량리역에서 태백역을 거쳐서 동해역으로 가는 ITX 마음은 정차역이 줄어듭니다. 이 태백선 ITX 마음은 이 열차가 지나가는 강원특별자치도와 각 지자체가 손실비용 부담금을 내서 운행하는 열차입니다. 원래 청량리역에서 원주역 사이에 양평, 용문, 양동역에 정차했는데 12월 29일부터 이 세 개의 역을 모두 통과하며 이에 따라 운행 소요 시간 역시 단축됩니다. 특히 청량리역에서 원주역 구간을 무정차로 운행해 약 54분 만에 갈 수 있게 됩니다. 또 ITX 마음은 12월 29일부터 청량리역에서 안동역 구간에도 왕복 1회 추가 운행합니다. 이렇게 12월 28일 그리고 29일 이틀간 달라지는 KTX 및 일반 열차의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중부내륙선 KTX의 판교역 연장은 12월 28일,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12월 29일이며 자세한 열차 시간표는 코레일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